전화 봐라, 전화 봐라. 어? 야, 이 전화에 딱 잡으면 느낌이 와. 이 나만의 전어회 먹는 딴 게 없어요.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오니 시원하고 좋네. 어이? 이게 뭐야? 전어 아닌가 전어? 하, 전어 좋지. 웬일이야? 이 전어, 가을 전어. 이 가을 전어 구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 그? 그런 옛말이 있지. 그 정도로 막 그 냄새가. 하, 이거 먹으면 되나? 네. 웬일이야? 야, 씨. 방송을 빙자해서 또 오늘 또 전어회에, 전어구이에 또 소주 한잔 하겠네. 아따, 지기네. 가만있어봐, 이거 근데, 이거 먼저 구워야 돼. 이 시간 걸려. 요, 종이. 여기 딱 올리고, 요, 식용유 여기 뿌려. 요, 식용유 이렇게 뿌리가. 이 피. 싹싹 발랐어. 눈 많이 부었나? 전어, 튀김 되겠네, 튀김? 예, 전어를, 야, 응? 전화 봐라, 전화 봐라, 응? 미안하다잉. 이거 올려. 딱 올리고, 응? 이거 세 마리 딱 올리가. 아, 벌써부터 뭐 굽기도 전에 벌써부터 막 군침이 막 센 불에 소금을 뿌려야 돼요. 소금 싹하게 뿌리가. 딱 이제 기다리. 기다리는 동안 이 전어회에다가 딱 한잔 하는 거지. 우리 그 인생 선후배님들, 가을엔 전어. 예. 오늘 방송 보시고, 전어구이, 예? 전어회, 딱 이 소주 한잔 하이소. 좋습니다. 전어 이행시로 한잔 하자. 전어에 소주 한잔 묻어도 되나? 어. 고맙다. 반말을 해, 근데, 이씨. 야, 이 전어회, 야, 이. 오, 싱싱하다. 어? 탱탱하네. 어? 딱 잡으면 느낌이 와. 탱탱해. 어? 초고추장 딱 찍어가. 응? 아. 지기네. 이거 알지? 뼈채 먹네, 뼈채. 전어는 뼈채 먹는 거야. 고소해, 이게. 응? 아, 죽이네. 딱 잡아가. 아, 천국이 따로 없다. 전어회의 소주에 옆에서는 이 전어 딱 이 굽는 그, 어? 냄새가 딱 올라오고. 야, 냄새 찍인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 냄새 맡고, 동네 그 집 나간 그 아줌마들 다 일로 오는 거 아이가? 에이? 죽이자. 싱싱하다. 듬뿍 찍어갖고, 응? 소주 한 잔. 아이고, 전어를. 촬영을 맨날 이런 촬영만 했으면 좋겠다. 응? 야. 나 이거 안타까워, 이게. 카메라에 이 전어 굽는 냄새가 못 들어가잖아. 와, 진짜 냄새 죽는데? 어? 어? 살이 같이. 와, 이거. 가만있어 봐. 어, 살이 같이. 처음 굽어봐. 이라는 거 맞지? 기름을 너무 많이 넣나? 아, 이거는 원래
내가 의도한 게 전어튀김. 어, 전어튀김이야. 그리고 나서 이거 먹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전어구이를 먹는 거지. 듬뿍 잡아가. 소고창에 딱 찍어가. 준비됐지? 와, 죽이자. 좀 이렇게 나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컨텐츠 이런 시간을 좀 줘야 돼, 너희들이. 김에 또 이렇게 싸먹어도 맛있다, 김에. 김에다가 싸가지고. 아유, 행복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래 뭐야, 이래, 이래. 이렇게, 이렇게. 다 넣고, 응? 듬뿍 넣어. 그 일일이 뭐 하나 찍어서 이렇게 먹고, 이거 귀찮잖아. 맛있겠지? 응? 이 나만의 전어회 먹는 이 방법이야, 방법. 색깔 봐라. 한 입 털어넣고 푹 찍어가 이래. 응? 푹 찍어가. 이래 먹어야 어디 가서 전어 좀 먹어봤다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요래 요래 요래. 가시가 이게 고소하거든. 전어 가시가. 가을 전어는 음써서 못 먹어요. 이거는. 전어 튀김 한번 보자. 와, 이거. 와, 진짜 튀겨졌네. 구워지는 소리가 막 당기. 구이에 또 한잔 해야죠. 와, 이 파라이, 파라이, 파라이. 맛있다. 우와, 바삭 구워야 되네. 바삭 구우니까 가시가 그냥 약간 그런 토핑된 느낌? 야. 가시가 이빨 사이로 이렇게 삐져, 뭔지 알지? 이빨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가지고 말하는데 자꾸 그게 걸리적거림. 이빨살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고추장, 이게 묘미야. 단,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살바라, 살바라, 살바라. 살바라, 살바라, 살바라. 뼈 보이지? 뼈까지 다. 응? 한 입에. 하자. 두 번째 굽는 거는 내 자신 있다. 자, 첫 번째 전어가 튀김이었다면 두 번째 전어는 제대로 된 전어구이를 내 보여줄게. 너무 뭐라카노 기름을 많이 부었어. 그러니까 살짝 발라야 되거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발라야지. 이렇게 쑥쑥 펴서. 어? 야, 이 싱싱하다. 진짜 싱싱하다. 크다 또. 요마가 좀 크네. 구이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와. 진짜 이거는 조회수 안 나와도 묘안이 없다. 응? 이렇게 내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좀 컨텐츠 좀 많이 만들어줘. 응? 좀 있으면 날 추워지는데 또 이 막 얼음 갖다 놓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야, 근데 이게 봐봐. 내 식용유 조금밖에 안 넣었지? 근데 봐봐. 기름이 많아졌지? 와 그런잖아. 왜요? 이 전어 자체에 기름기가 있어요. 구우면 기름이 나와. 내장에서 내장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야. 제가 아까 한 마리잖아. 왜 자기가. 야. 아까 네가 한 말 편집하고 임마. 내가 한 것처럼 나가면 되잖아, 임마. 그건 주장이잖아요. 그 정도 주장은 이해하지,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네가 먼저 선수 친 거야. 아니, 지금 구워졌나? 요 맛있게 좀 노릇노릇 구워졌는데 그 딱 김 올라오는 따뜻한 그 밥 없나? 밥 하나 주면 이거 딱 밥이랑 딱인데. 아우 따뜻하네. 여기다가 요거 야 요 퍼펙트하게 구워졌다. 퍼펙트하게. 이 봐라. 와 이거는 와 이 봐봐라 보이나? 제대로 보여. 요 딱 올리 밥에 딱 우와 치기다. 야 이거는 소주 안에 딱 따라갖고 으이? 끝장이야. 한 마리 끝장이야. 와. 이거. 문제야 돼, 이거. 떨어졌잖아? 버릴 게 없어요, 전어는. 대가리에 묻어줘야 돼요. 어두운 육미. 물고기는 대가리야. 응? 이 대가리. 꼬장하거든. 맞지? 응? 딱 이리 들어. 그래서 이렇게 홍당. 와. 그냥 까자다 까자. 식감이 아. 이래서 사람들이 가을 전어 하는 거야. 와, 먹방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다 먹고도 또 딴 걸 또 먹을 거 아니야? 걔네들 이제 전어 한 46마리 정도 먹죠. 46마리를 먹어? 와,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정말. 아, 내가 그 뭐 먹방 유튜버들한테 내가 질 수 있나? 내가 제일 큰 아이였는데. 와, 이 노는. 와, 이 노릇노릇한 거, 이 대가리까지 살았다, 이거. 와. 이거 봐, 여기 살봐. 아, 야, 속살 봐봐. 와, 이거 카메라 끄도. 내가 다 물기다. 너 가도 내 이거. 마무리, 그, 이제 다 먹을 거니까, 응? 그냥 알아서 가라이. 응? 아, 좋네. 아, 부드럽고, 산뜻해, 이거는. 이것도 광고 안 들어온대? 마무리. 여기 또 말아요.
요거 여기 뿌 다 넣어. 여기 이제 그 요거 좀 넣고. 응? 진저. 진저 좀 넣고. 딱. 응? 앞에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 이제 재료야. 응? 삼겹살 먹고 너희들 볶음밥 먹자. 그런 거지. 다 모여야지. 아끼 뭐 하노? 회를 넣어. 응. 이게 전어 비빔밥. 어? 딴 게 없어요. 비빔밥 딱 이렇게 한 숟갈 듬뿍 이렇게 떠가지고, 어? 어이? 맛있다. 이건 예상한 게 아닌데. 이거 보여 맛있어.